네. 먼저 평화산업종 분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 정도에 뭐 많이 빠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 좀 해주시죠. 네, 평화산업은 방진 부품이나 호스 같은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현대나 기아차를 비롯해서 주요 완성차 업체 내수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인 평화실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수소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연료 전지 스택 캐스킷을 공급하는 이력으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객사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 증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완성차 기업 중에 현대차가 수소차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그에 이어서 수소차에 대해서도 인프라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구축이 된다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전거래일에 수소 관련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미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소식에 의해서 유니크나 평화산업 JN 케이터 같은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동시효과 때 갭을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특히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소 관련 테마는 힘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서도 장 초반에 우크라이나 뭐 곡물이라든지 DSE라든지 관련된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나타났던 반면에 수소 관련 섹터는 처음부터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장세가 뭐 수급쏠림 장세이다 보니까 특정 섹터라든지 개별주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뭐 원자재라든지 정책, 리오프닝 같은 일부 섹터에 대해서만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는지 특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소 관련 테마는 현재로서는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섹터가 강하게 가기 위해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FOMC 빅스텝이라든지 상하이 봉쇄 같은 다양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로서는 수소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급등한 주가의 절반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그렇게 예쁜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기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1,600원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으니 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뉴스에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뭐 급등 이후에 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특히 뭐 이쪽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자동차라는 게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가는 건데 수소차 쪽이 또 이제 상용차 쪽이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다 타는 쪽. 보다는 효율성에 있어서 그쪽이 나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수소차 시장에 대한 거 지금 당장 급등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특히 뭐 수소차가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가 먼저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그렇죠. 있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장세에서 다시 뭐 테슬라라든지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게 되면서 2차 전지가 낙폭과대주다라고 하면서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먼저 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실적은 평화산업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하시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어요. 손절 가격 어느 정도로 할까요? 지금 1875원 정도에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7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주가 그 아래 그 박스권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177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어제 오늘 좀 빠지는데요. 그동안 또 워낙 뜨겁기도 했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망고라는 뭐 신조어도 생길 만큼 그에 대해서 다시 관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수위에서 삼성전자의 TSMC 수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고 검토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터졌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디램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PC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매출액은 4,700억 원, 영업이익은 1,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6%, 36%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는 매출 구조가 다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주요 고객사였습니다. 그런 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향 매출이 뭐 전년에는 60%에서 70%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제품을 납품을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호조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ALD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SK하이닉스의 ALD 공법을 적용한 장비를 단독적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에 LED 공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뭐 태양광 관련한 이벤트도 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주요 수주 고객사 같은 경우 러시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보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성장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서 매출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눌림목일 때 다시 한번 담아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뭐 갖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세요. 자, 매매 전략 좀 알려 주시죠. 네, 매수가는 22,500원에서 24,500원 사이에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이 28,000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인 강하게 뚫게 된다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만원 라인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 박스권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아래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바로 분석합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지금 연일 또 강세 보였다가 어제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Y라는 종목이 오른 종목 좀 그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24일에는 자사주 매입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주주 안정이라든지 긍정적인 네. 투심이 돌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300억 원을 취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주주 안정이라든지 가치 재고를 힘을 쓰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뭐 진단키트 전반적인 섹터를 보게 된다면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진단키트 섹터는 실적주로 분류가 될 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 진단키트라든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엑세스바이오는 2년 연속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투심이 좀 악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 주가 많이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엑세스바이오 같은 네.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지금 좀 버티기보다는 조금 도망가야겠다는 네,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현재 장세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눌리게 된다면 15,000원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600원 자리에서 손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네. 계속 주가가 버텨주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15,000 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하셨어요. 테마성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손절가 가격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이라노 함께 하신 분은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